풀박차는 학원 버스입니다. 어린이 통학 버스. 앞에 녹색 신호예요. 가겠습니다. 자, 녹색 신호에 건너가요. 아, 황색 신호네요. 여기 멈추네요. 네,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내려서 아, 학생들 내려주는군요. 학생들 내려줍니다. 자, 여학생이 뛰어 건너네요. 이런. 우와! 어떻게 된 거야? 다시. 버스가 처음에 여기 황색 신호 이때는 멈추기가 좀 어렵죠? 네, 멈추게 되면 어중간하게 여기쯤 멈추게 될 겁니다. 딜레마존이죠. 그래서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여기에 멈췄습니다. 네, 여기서. 그리고 내려서 학생들이, 네, 학생들이 여기가 좌회전 신호니까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켜져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그러니까 학생들이 안심하고 건너갑니다. 자, 아, 보행자 신호 깜빡깜빡하네요. 보행자 신호 전면 신호입니다. 지금 전면 신호 되기 시작했어요. 깜빡깜빡. 네, 학생들 뛰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때 신호 위반은 차. 아들이 가방이랑 부딪히면서 뭉뚱하면서 크게 다치진 않았대요. 만약에 아들이 1m 먼저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푹! 예, 신호 위반하는 차는 또 빨리 달려요. 빨리 달린 차에서 푹!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번호판이 안 보여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선 CCTV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CCTV가 고정식이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면은 마침 돌아갈 때 그랬으면 아, 모든 CCTV가 운 나쁘게 전부 다 돌아갈 때 됐으면 못 잡을 수도 있대요. 하지만 90% 이상은 찾을 수 있답니다. 찾아야 됩니다. 뺑소니 여부에 대해서. 일단 뺑소니를 신고했는데요. 부딪힌 건난 몰랐다 그러면 뺑소니는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사고죠.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제발 신호위반 하지 마십시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저차 때문에 잘못하면 내 아들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요. 이 학원 버스는 왜 여기다 세우나요? 저 앞에 세웠으면은, 아, 여기 세울 데가 없네. 여기 이렇게 뭐, 화단도 있고. 그래도 여기다 세우면 안 되죠. 최소한 여기쯤에 세워야죠. 그래서 학생들이 내려서 윤리에서 이쪽으로 가야, 그래야 차도 학생을 볼수 있고, 학생도 차를 볼수 있죠. 가끔 신호 위반 차들도 있기 때문에. 내 신호만 보지 말고, 보행자도 보고 가야 돼요. 가끔 미친 차가 오면은 내가 멈춰야 돼요. 학원에서도 앞으로는 하차 위치를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 좀 위험하잖아요. 횡단보도 지나서 학생들이 버스 뒤로 가게 해야 되죠. 학원에서도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저차꼭 찾으십시오. 찾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CCTV가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잘돼 있을 거예요. 사망사고 뺑소니 건 거는 100%입니다.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까 대수롭지 않다?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찾아야 돼요. 사고를 알고도 갔느냐? 사고 난것 같은데? 그럼 미필적 고의죠. 설령 부딪힌 거 몰랐다 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스쿨버스 운행하시는 분들, 횡단보도 근처 말고요. 안전한 곳에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하차 도우미,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학생들이 안전에 건너갈 때까지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신호위반 하지 마십시다. 요차 운전자, 이 방송 보신다면 얼른 잠수하세요. 얼른. 아, 여기 보니까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네요. 그렇다면 단순한 신호위반 사건이 아니라 민식이법 위반까지 포함되겠군요. 뺑소니랑 민식이법 위반이랑 어느 게더 무거울까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뺑소니는 면허취소 4년이죠. 그 면허취소 때문에 뺑소니가 더 무겁지만 처벌은 500만 원 이상이잖아요. 뺑소니는 1년 이상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민식이법 위반은 부당사고일 때 1년에서 15년 500만 원, 3천만 원. 반드시 찾아서 본인의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신호 위반한 차, 이 방송 보신다면 얼른 경찰에 자수하십시오.